네, 이번 시간은 그 보혈의 법을 묵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해갖고 이 보혈의 법을 묵경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 불교는 왕이라고 할 때 함경 법화계를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함경하고 법화계는 공통적으로 이제 본래 성부를 얘기하거든요. 본래 성부를 얘기하는 입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불성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이 함경하고 법화계는 일불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고의 불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하신 법문이 바로 함경 법문이에요. 함경 법문은 이제 주로 하늘나라에서 도솔천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중생들은 들을 수도 없었어요. 물론 지상에서도 하셨지만 들어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경 법문은 이제 보살들을 위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암경부터 법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반야 법문도 쭉 하시고 나중에 열반하실 때는 법화 열반, 법화의 법문을 하시고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깨닫고 나서 바로 하신 법문이 이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을 때 심정이 가장 자세하게 들었겠죠. 그 한의심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입장하실 때 또 하신 말씀은 또 가장 신실한 말씀이겠죠. 그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진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가장 진실하다고 합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바로 했을 때는 제일 속절한 말이 나왔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함경 법문도 법화경 법문하고 똑같이 일체 중생 교육 불성 법문이거든요. 또 본래 성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불급 중생이 시상무차별이라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하고 불, 부처, 급, 중생 이 본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도 차별이 없다는 법문을 하거든요. 신불급 중생이 시상무차별이다. 이게 함경 법문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일체 유신조 그게 이제 함경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 그게 사실 불교의 오메가라고 알파거든요. 이 중생이 원래 다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희한하고 희한하게도 이제 중생이 원래 다 깨달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기이하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일체 중생이 원래 깨달아 있는데 이 망상 분별 집착 때문에 이 깨달아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망상 분별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그 무량각이죠. 무량각, 무량수, 무량각강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무량한 강면, 무량한 지혜, 무량한 생명, 무량한 깨달음,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수행을 이제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깨달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시자로서 시각이라고 하고, 우리 불상자리는 본각이에요, 본각. 본래부터 깨쳐있는 이 본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본래 성불 법문이 이 한 법문이고, 법화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법화경하고 함경이 공급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고 이 함경 법문을 믿고 받아들여버리면은 부처님의 아들이 돼요. 부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그럴 때 이제 불자라고 할 때 이제 아들 자자 썼거든요.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불자라는 말이 원래 문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를 써요.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법판에 가서 한동문을 우리가 수지도 없게 해서 신수 공연하면은 부처 새끼가 돼요. 새끼 부처가 돼요. 새끼 부처.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천재인들이에요. 이 법문을 믿고 받아들여버리면은 이 법화경에 이제 법화상경에 이제 서경의 무량의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내가 본래 태자였다가 이제 이렇게 미아로 됐다가 자기가 본래 태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구강의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자로서의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태자였는데 자기가 거지로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태자인데 태자인 줄 알아버리면 바로 그 태자로서의 그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대신들이 태자로서 존경하고 그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어디 갔을 때 태자가 그 권한을 위임받잖아요. 그처럼 막강하게 된다는 게 이제 그 이 본래 성불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바로 일체 부처에게 공양하는 거다라는 법문이 바로 이 보현의 모든 법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성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어버리기만 하면은 이 무명 번뇌 스키가 가득한 상태로 이 그 부처 아들로서의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량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무량경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도 사람들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뱃사공이거든요. 뱃사공은 깨달은 사람만 건네주는 게 아니고 그 법화경 법문 하면 법문을 받아들인 사람, 무량경 법문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본국으로서 이제 부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현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불행 수행이에요. 깨닫고 나서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제 동자가 이제 53선지식을 찾아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의 여지가 뭐냐면 어떻게 보리심을 내고 어떻게 보살행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보현행을 할 수 있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어요, 선제 동자는. 그래서 이제 보살 선지식을 한 번 한 번 만나서 이제 그 보살행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문수보현 미륵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왕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생해서 성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현의 법품도 10대 원앙으로 왕생 등단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함경의 목표도 왕생 성불이에요. 그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함경을 중시해가지고 함선이라고 해요, 함선. 선을 하는 분들도 전부 함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함경인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독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현행원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이 보현행원품만 독성해도 그 262페이지 보시면 이 보현의 한문품 전체 다 안 읽어도 사극에 한 개선만 외워도 수지 복성하고 또 쓰고 남을 다 알려주기만 해도 오무간으로 수익을 한다고 했어요. 이 보현의 한문품 계속 하나만 딱 외우고 이제 수지 독성해도 그러고 이제 그 오무간으로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심신에 있는 모든 병과 각가지 고뇌와 일체 악이 모두 소멸하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고 모든 천신들이 공경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하고 함경 수지독경하고 신수공행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천신들이 다 공경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천신들이 이제 천공을 내려줬잖아요. 하늘에서 공양을 의상대사님 공부할 때 공양을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함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굳이 걱정하면은 선신들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부지만.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부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자기 때문에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보이는 것만하고 이제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중권 남경이라 해서 남경의 초석판입니다. 무량수경. 그러고 보살이 극락에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무량수경이에요. 그래서 무량수경 보이는 몸을 우리가 신수 공연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덤부지만 보살로서 역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실천만 하면, 실천만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연치대사 같은 경우도 뭐 참선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이제 그 스님이 유명해지니까 나라에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연지대사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뭐 그런 거 뭐 기도 해본 적도 없고 당신이 아는 것은 나무미터를 밖에 없다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 신도들 데리고 그냥 논을 걸으면 나무미터만 있어요. 무슨 뭐 불공을 올리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나무미터만 하면서 그 논길을 걸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성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연불의 공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하는 분들은 또 전혀 달라요. 이 법문을 모르고 하는 분하고 믿고 하는 분은 전혀 달라요. 이걸 믿고서 받아들여버리면 새끼 부처다. 우리가 한편 없지만 새끼 부처예요. 이 씨가 이미 왕족이에요. 그게 천생의 결이거든요. 그게 본래 성불의 개념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현의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또 이 법문이 이걸 독경하는 공덕이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하고 연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기도하실 때 이거 한 번씩 하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현의 법문을 독경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